우리 선생님도 집안 내력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라 하면은 부모님, 그리고 뭐 거기 위에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이 세대로 해가지고 또 부모, 특히 형제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가정을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한번더 두셨다든지, 또 그리고 손이 귀해서 그런지 양자도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내력이 좀 복잡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자체도 뭐랄까 보살님이라고 할까요? 저와 같은 이런 끼가 다분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정도,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뭐 일본이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힘든 거는 사실인데, 지금 한 2, 3년 정도 많이 힘드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맞아요. 자제분을 두명준것 같은데, 자제가 몇이나 있으세요? 애가 없거든요. 제가 못 낳았던 것 같아요. 그 같이, 두 분이 그러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계신, 같이 계신 분은 그럼,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전 남편이 죽고 네네. 이 사람하고 호적에는 안 넣고 그냥 사실혼으로만 살고 그니까요, 지금 있거든요. 계시는 분도 상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쪽, 그니까 이혼해가지고. 그쪽에 자식이 있지 않아요? 둘이? 있죠. 거기는 세명세 명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 자식은 없더라도 남의 자식 키우고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식인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보세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평범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렇죠? 다이나믹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실까요? 간단한 글쎄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저와 같은 집안 내력이 굉장히 많아서 풍파가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또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또 그러면 한 아이들의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그분하고는 또 이별을 하시고, 또 두 번째를 만나셨지만 두 번째도 삶이 지금 평코 좋지 않으실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가정이라는 게 지금 있으시면서도 깨져야 되는 형국이고 굉장히 아마 금슬 같은 것도 조금 많이 멀어져 있으실 겁니다. 깨졌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연락드렸죠. 근데요, 또 누군가 하나가 보여지는 거 보면 좋겠어요. 까딱하면 세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으세요. 아니, 이제 뭐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내다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아저씨하고는 호적에는 안 넣고 이제 네. 살다가 집을 사가지고 노후를 같이 살자. 그래 집을 샀는데, 문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문서예요. 사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아저씨가 회사 경영이 어려운지, 여자가 생긴 건지 둘 다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나를 나가라는 거예요. 명의가 자기 명의라고 일본 사람인데. 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지난달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이도 이제 뭐 많고 한데 어떻게 무슨지, 살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 선생님 연세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58이죠. 한국 나이로는. 아, 59인가? 말띠? 예, 뱀띠. 아, 뱀띠. 뱀띠면은 59이시죠. 가장 큰 건요. 제가 뱀띠이신 분들, 을사생이신데,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평생 삼재라고 제가 봅니다. 10명 중에 한 분이나, 평탄하고 잘 사실까, 나머지 9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물러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좀 하셔야, 그냥 억울하지 않고 그분하고 살았던 세월에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도 받으시려면은 그거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 위자료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더 받으셨어야 되는데 왜 고급액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에 또 내가 양심적이고 또 법적으로 일본에서는 아무리 16년을 같이 사실혼으로 살아도 5천만 원 이상의 그거는 받지를 못한다라고 법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그게 바퀴는 받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사업이 힘드니까 돈이 힘드니까 한마디로 얼굴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변호사 붙여가지고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졸라고 일어나.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많아요. 올해 영 뛰어가지고요. 한국 나이로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83입니다. 한국으로는 84시고요. 그렇죠. 예. 그쵸, 그분 같은 경우에 3대 땜을 하시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작년부터 3대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사업을 경영하신다면은 2, 3년 전부터 굉장히 힘들어지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내년이면은 나가는 3제 또, 그러니까 건강도 잃을 것이고, 돈도 잃을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은 2년은 완전 이제 끝난 겁니까, 이게? 또 내리막길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되게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억울하시겠지만, 그분이 그 용띠 같으시면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라도 받으신 게 다행이다. 가슴이 좀덜 아팠죠,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그건 그나마 그거라도 받으신 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내년까지 간다면 아마 그것도 못 받으시고 그냥 맞아요. 쫓겨나는 형국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봐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60이 되셔요. 정말 60을,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계셔요. 왜 그렇게 살까요? 죽겠어.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한테 뭐 신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내력이 집안에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시면서 쉬운 말로 아무리 물 건너 일본국에 사셔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는 변치 않잖아요. 맞아요. 조상 섬김이라도 좀 하셨으면 더잘 사셨을 건데 아쉽습니다. 저희 집안이요, 어떻게 이상하게 성씨만 오빠는 얘기해 보세요.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성씨. 이씨입니다, 이가. 어디이시요? 저기 진성이가예요. 진성이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쪽,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 쪽이 굉장히 신의 주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듣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그리고 선생님도 그래서 예감, 직감 이런 게잘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형제간들도 잘 살고 잘 풀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희 이게, 집안이 네. 묘지도 없고 묘도 성묘도 못 가고 지금 막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미국 와서 살고 일본에 살고 막 지금 이러니까 산소도 없고 지금 이래서 이랬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요, 선생님, 아무리 일본에 사셔도 네. 한국에 유명하고 잘하시는 무당들 많아요. 네. 굿이라는 것좀한 번씩 하고 좀 사시라고 권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노후를 좀잘 사시려면 꼭좀한 번쯤은 보이지 않는 조상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네. 마음이 쉬어가지고 있잖아요. 2, 3년 전에도 한국에 이렇게 유튜브 보고 연결 인연이 된 선생님하고 조상 천도제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하셨어요. 혼자서 잘하셨어요. 혼자서 집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명절 때 되면 혼자서 이렇게 한국 음식 차리고 그런 거를 제 마음이 쉬어서 하긴 한 건데 제대로 된걸 몰라가지고 미루고 있는데 제가 조상님하고 인연이 깊어서 이러는 거 보네요, 그러면. 그죠?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젊은 날에 저와 같은 삶을 예. 사셨다면은 지금과 같이는 안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분들 중에서도 누군가 저와 같이 한 분이라도 이런 길을 가셨다면은 나머지 형제분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고요. 근데 그런 형제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 있잖아요. 안 네. 그래도 지금 마음이 쉬워서 타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심리 상담처럼 정말 잘 전화로 맞죠? 그런 걸 좀, 응? 정말 잘 맞아요.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꼭 하세요.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공부, 응. 되게 그 남들은 예를 들어서 3개월 가정이다, 6개월 가정이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네. 남들 걸리는 시간보다 선생님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신점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게 네네네.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거고, 또 그거를 보시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름도 나셔요. 소문도 빨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게 되면은 소문이 나는 거니까. 그거 해보세요. 어디 가서 뭐 식모살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못할게요. 그러니까요. 못하겠고. 그런 걸로 좀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무당이 돼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에는. 근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걸 몰랐죠. 지금이라도 본 모습을 찾아가시는 거니까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 한국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일본국에서, 양쪽 다 하고 아니, 싶은데. 그러니까요. 뭐 양쪽 다 하는 건 욕심이시겠고요. 일본국에서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죠. 다돼 있으니까. 지금 계신 곳에서 하시는 게 낫지, 괜히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옮기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아니,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진 않고, 그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 길을 뚫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 소개로. 그러면 그걸 해,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네, 지금 계신 곳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아저씨와 인연은 완전히 깨끗하게 이걸로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아저씨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신 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분의 운세는 정말 내년부터는 최악을 날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5천만 원 받은 게 다행이라고요. 내년까지 끌고 갔으면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럼 선생님, 앞으로 저는 요즘 100세 세대인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또 누구 남자가 생겨서, 이제, 뭐, 가정생활을 안 하고 싶고, 결혼 안 하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한테는 최고의 적이 남자예요. 그래요. 선생님 혼자 살아갈 때는 잘 살다가 또 정말 잘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만나게 돼도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걸 그렇게 누려보는 시간이 짧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안 만나고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겠지만 또한 명이 생기실 겁니다. 또한 명이. 내년 여름쯤이면은 또한 분이 생길 건데, 그냥 같은 집에서 살지 마시고요. 친구하고 벗하고,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지 말고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친구하고 벗하고 애인하시고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로 그거는 정말 잘 맞을 거니까 한번 잘 배워보세요. 그래요?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이 될지 걱정이네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몇 선생님, 년 혼자서 살아야 아무래도 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60포터라는 말이 한국말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선생님한테 준하는 말 같고요. 타로 쪽으로 제대로 제 코스를 찾아가는 형국이니까 아마 삶도 좀 많이 안정이 되실 거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연어처럼 귀화가 하게 되겠죠. 연어가 뭐예요? 태어난 것으로 다시 오듯이 선생님도 아마 그러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시기적으로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거면 빨리 젊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뭐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건지, 지금도 혼자서 아니요,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힘도 들고. 옮겨지는 거는 안 보이고요, 향후 한 7, 8년간은 안 보여지니까 아마 60 후반까지는 그곳에 계시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에 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제 돈좀 지금부터 버셔가지고, 노후 마지막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쓰실 거막 벌어 갖고 오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같이 이렇게 신기가 있고 무당팔자인 사람들이 돈은 손에 쥘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보세요. 제가 실은요, 실례로 대한민국에서 타로 좀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이제까지 이길저길막 다녔는데 이제서야 보는 결국에 다이 봤죠. 자기에 맞는 길을 이제 찾으신 겁니다. 이제 그럼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옷을 입고 제 길을 가게 되면 잘 풀리겠죠. 힘내세요. 잘 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돈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돈으로 마음고생. 돈으로 마음고생. 너무 좋은 거 있어. 내일모레 60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60부터라고 그랬죠. 되게 많이 힘내세요. 미쳤네요. 아니, 힘내세요. 정말, 정말 잘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타로 정말, 정말 선생님하고 잘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공부를 또좀 파이팅! 열심히 해가지고 파이팅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카타로 하면서 사람도 조금 도우면서 사는 게 이제 편하던 제 길이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잊지 선생님. 마세요. 남자가 인생의 제일 적입니다. 필요도 아, 선생님. 하지만, 어? 필요도 필요도 하지만, 하지. 필요도 하지만 같이 살아선 안 됩니다. 절대 앞으로 이제 같이 안살 거예요. 또 그런 남자 그러면 친구. 생겨요. 또 그와 그런 남자가 더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요. 그럼 선생님 내년에 생겨도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럼요. 뭐 그렇죠. 적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이 살거나 가정을 가지면은 적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내년부터 조금 많이 풀리는 형국으로 보여지니까요. 아 힘내세요. 그래요? 힘내세요. 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좀 힘이 이제 나는 것 같은데 힘내세요.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선생님 무당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때가 늦어버렸죠, 나이가. 아이고, 이거 그쵸? 그럼요. 무덕에 지금 와서 되려고 그래요? 그냥 이때까지 안 네, 되고도 타로로. 살아왔는데, 타로로 풀세요. 우리가 무당들이 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타로도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한국 무당들, 저는 부채방울을 들고 막 흔들고 그런 무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타로라는 카드로 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꼭 부채방울이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타로라든가 아니면 명리라든가 역학이라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아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왜냐면 왜 관심이 가냐면은요. 신의 기운이 많은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그거 그 관심 안 가져요. 그렇죠. 네, 귀찮아요. 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옷잘 챙겨 입으신 거야. 옷을 맞는 옷을 잘 챙겨 입으신 거라고 지금. 안심이네요. 그럼 선생님 제가 타로 그거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나 하면 안 되는 거 혹시 글쎄요.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모든 거다 하셔도 되는데 남자하고만 살지 말라고요. 아 살죠. 그리고 남들의 이렇게 아픈 거, 미래나 과거 같은 거 정확하게 보실 아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네요. 거예요. 그럼 그쵸? 그거를 이제 계속 끄집어내시고 공부하시고 또 아. 공부도 하시면서 이제 1차적으로 배우셔야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기도 같은 것도 좀 기도도 필요한 거죠. 아, 지금은 제가 좀 직관력이 있구나. 좀 보면 사람 딱 보면 느낌이 있구나. 그 정도였는데. 직관력이 그거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감이다, 육감이다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나 저는 한계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게 신의 능력이고 조상의 내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럼. 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조심해서 한번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름 예. 나실 거예요. 아, 진짜요? 파이팅입니다. 그럼 제 한국 이름 쓰면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 에이, 일본국에 맞게 쓰세요. 아, 일본에 맞게끔?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시고요. 예. 예, 안녕히 네. 계세요. 예.